예, 앵도 하나하나 따서 골라서 씻은 거예요. 이쁘죠? 무슨 구슬 같을까요? 너무 이뻐요. 근데 나뭇가지 한 방울이 당겨오고요. 씻으면서 두 주먹 먹었어요. 피로회복이 좋다고 그래서. 가까이 계신 분들 앵도 드시면 좋을 텐데 앵도 드시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청정팜입니다. 오늘은 앵두를 따려고 해요. 앵두 나무가 엄청 커버렸어요. 네, 옛날 제가 막 여기를 가지를 뚝뚝 잘랐어요. 예, 보이시죠? 가지 자른 거? 예. 왜냐면 이거 여기 옆에 서서 하나하나 따려니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고 그래서 그냥 가지를 여보세요 뚝뚝 이렇게 뚝뚝 잘랐어요. 뚝뚝 잘라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초보티가 팍팍 나네요. 뚝뚝 잘라서 소쿠리에 잔뜩 담아갔어요. 이 앵두가요 칼슘, 철분, 비타민 A, B, C, 단백질, 지방, 인, 네, 사과산, 유기산 이런 것들이 많아 갖고요. 변비, 또 대장, 소화, 고혈압, 피로회복 이런 거에 좋대요. 앵두씨는 한약재로도 사용한대요. 자, 옛날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앵두나무 물가에 동네 저녁 바람날 그죠? 고무신 막 씻고 너도 나도 서울로 갔다 그랬죠. 동네 처녀들이. 암튼 예, 오늘은 앵두 따기 작업을 합니다. 네, 아까 가지를 뚝뚝 끊어왔어요. 그래갖고 지금 앵두알을 하나하나 따고 있어요. 여기로 한 방울이 끊어와갖고 앵두알을 따고 있는데요. 아, 무슨 구슬, 옷구슬 같이 이쁘죠? 이거 이제 골라서 씻어놓으면 더 이쁘겠죠? 예. 요즘 아주 감자캐고 또 들깨 신고 콩무종 신고 하느라고 너무 힘든 옆지기에게 예, 피로회복에 좋다니까 또 고혈압에도 좋다니까 한 주먹씩 먹게 해야겠어요. 자, 여러분들도 앵두 드시러 오세요. 예, 앵도 하나하나 따서 골라서 씻은 거예요. 이쁘죠? 무슨 구슬 같을까요? 너무 이뻐요. 근데 나뭇가지 한 방울이 당겨오고요. 씻으면서 두 주먹 먹었어요. 피로회복이 좋다고 그래서. 가까이 계신 분들 앵두 드시면 좋을 텐데 앵두 드시러 오세요.